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SE 1세대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거를 이게 좀 사용하진 않고 있거든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마땅한 이제 노래 들으면서 하는데 마땅한 MP3가 없어서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했는데요. 뭐 전체적인 외관부터 볼까요? 외관은 이제 앞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 여기 스피커인가요? 이 스피커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필름을 붙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옆면, 이건 색상은 골드고요. 음소거 버튼이 있고, 볼륨 업, 다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름이 붙어 있고, 약간 좀 지저분하네요. 네, 오래 써가지고, 벌써 제가 이거 3년째 쓰고 있는데, 음악만 듣고 그런 용도인데도 꽤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사라진 이어폰 단자. 네. 지금은 거진 찾아볼 수 없죠, 웬만한 모델에서는. 네. 그리고 스피커, 라이트닝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면은 아무것도, 유심 트레이 있네요. 유심 트레이가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뒷면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로는 이 애플 마크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여기 SE라고 보이시나요? 아이폰 SE라고 적혀 있지만은 이제 요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요 라인 말고 이제 11 라인에서. 네. 그리고 SE세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 버튼,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네.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필름 붙인 지한 3년 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안 지워지나요? 네, 조금, 예, 오래 자국이 남아가지고, 예, 이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폰의 홈 버튼이 이제, 6 버튼 거진 옆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은, 요 위에 있던 게 되게 아직 그립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이렇게 되는 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제 그리고 이거는 터치 아이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제 지문이 뿅 하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웹서핑을 한번 해볼까요? 아, 와이파이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고, 날씨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어디 웹서핑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안 되지? 예, 느리긴 하네요. 여기 보시나요? 약간, 4인치잖아요, 4인치. 예. 4인치인데, 좀 보기는 확실히 편합니다. 네. 편하고, 얍. 이런 식으로. 보기는 편해요. 네. 그래서 설정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인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 SE 리뷰도 해봤지만은 SE 2세대도 굉장히 작은 편이었는데 얘도 좀 작습니다. 생각보다. 네. 얘는 더 작죠? 더 작고, 그러고요. 이제 다 좋아요. 뭐,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좋아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음악 듣는 용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쓰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실까요? 요흰 화면에서 요거를 좀, 잠시만요. 요걸 없애면은 요흰 바탕에서 누렇게 표시가 됩니다. 테두리가. 네. 이게 좀 그래요. 예.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빛이 좀 어두운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랑 옆에도 그렇고 이렇게 밑에 요런 데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테두리 쪽이 좀 누렇습니다. 누렇고 약간 녹색 띠도 보이고.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메인폰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네. 있는 것보단 없는 게 낫잖아요. 네, 깨끗한 화면 좋고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어 센터가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대 밝기. 최대 밝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아이폰 SE 2세대랑 비교해도, 아이고. 아,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우연히 만진 건데, 요거는 이렇게 세번 누르면 반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네, 반전이 됐는데 이상하네요. 네, 안 되네요. 아까 됐는데 이상하다. 원래 세번 누르면 되거든요.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소리 들리실까요? 이렇게 버튼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폰 8의 요 홈버튼 7부터는 제가 알기로 핸디터치로 쓰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그리 뭐가 편하다고 말하는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저는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왕이면 저는 좀 8SE 요쪽이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것도 아직까지 라이트닝 케이블이네요. 네. 라이트닝 케이블을 되게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이 애플 기기의 호환성 때문에 되게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폰 SE 세대, 아이폰 SE,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5, 에어팟 2세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해요. 확실히 라이트닝 케이블 딱 하나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못 구하실 거예요 아마. 네. 저 통신사 잠깐 알아봤지만 통신사에서 구할 수 있으려나. 이거 나온 지 벌써 4년쯤 돼가지고 2016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쯤 돼서 이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중고시장을 좀 뒤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요거를 메인폰으로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뒷면이라든지 요런 각진 디자인은 딱 맞고 좋은데 이제 요 테두리가 문제인데 얘는 항상 얘네가 이제 뭐 녹조 형성인가요? 그것도 있고 막 오줌 액정 뭐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테두리 쪽이 항상 문제가 돼서 저는 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진 않는데 만약에 한 이거 쓰고 계신 분들도 몇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중고시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SE 2018년인가요? 그래서 한 3년 쓰고 있는데 되게 고장도 안 나고 아직 좋네요. 그리고 얘 아직도 업데이트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년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 배터리 되게 짧게 갑니다. 네. 되게 짧게 가요. 예. 아무리 100%의 배터리를 써도 만약에 제가 1시간 음악을 듣는다, 이제 헬스장에서 1시간 듣는다 그러면 뭐 블루투스 연결돼 있고 뭐 그런 거 따져도 한 1시간 한 10%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한 10%씩 날아가서 좀, 아, 좀 불안불안하면서 만약에 이걸 메인폰으로 쓴다 그러면 써야 될것 같은데, 아,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고시장에서 상태 괜찮은 거는 좀 되게 값도 아직도 좀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요. 애플에서 좀 내주지 않을까요? 네, 작은 폰. 근데 SE도 내줬는데 얘라고 또안 내준다는 보장은 없는데 얘는 벌써 두 번째니까 5의 5S 폼팩터를 사용한 거니까 두 번째니까 근데 좀요 정도 크기 사이즈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번에 12에서 12 미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SE세대보단 작고 얘보다는 조금 크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중간 사이즈죠. 네. 그래서 얘를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12 5.4인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처럼 그런 형식이지 않을까, 노치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작은 매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못 쓰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밖에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